안 돼. 막아야지, 귀맵인데. 난 원래 이렇게 한쪽 귀 열어놓고 해. 어쩔 건데. 미친 새끼야. 빨리 닫아.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한쪽 귀 잘 안 들려. 그럴 수도 있잖아. 아, 나 그거 완전히 또라이 아니야, 그거, 레지날드. 말하는 것부터 애가 좀 이상하더니만. 생긴 것도 좀. 아니, 이거 열어놓고 나 귀맵 하겠어. 이러고 있는 게 어딨어, 그 대회에서 그거를. 한쪽 청력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듣고 그 정도라면 뭐. 아, 그냥 걔를 들으면서도 그거 했다는 거 아니야. 에이 뭐 그러니까 무슨 한쪽으로는 이렇게 그 가린 것처럼 한쪽 귀를 듣는 차례도 카메라 반대쪽을 열려 있었던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헤드셋을 한다고 한쪽을 이렇게 이러고 있었다니까. 원래 그랬는데 자기도 원래 그렇게 한다고. 집에서나 그렇게 해, 미친 새끼야. 그 대회들 뭐 이게 당금이 얼마짜리인데 그걸 나 귀맵 하면서 할까? 원래 이런 스타일이니까 말이 되냐고. 근데 그거는 있어요. 저희도 이제 오프라인 중계를 할 때 특히나 5대5를 하면서 귀맵에 관한 부분을 나이스캠TV가 엄청 조심했었기 때문에 선수가 화면을 보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현장 중계를 갖다가 현장 관중들한테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나이스게임TV도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요, 선수들 할 때 일단 사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을 선수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도 중계를요 절대 디테일하게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블루가 레드 쪽으로 돌아서 인벨을 갑니다가 아니라 어 지금 그리고 끝. 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만났어요! 아 왜 이래. 우리가 그러니까 천안 갔을 때, 아 천안이래. 여긴 케이지 할 때. 케이지 할 때. 그러니까 소금수. 그래서 현장의 그런 변수까지도 중계진들은 사실 고려를 하고 해줘야 되고, 네네. 그걸 완벽하게 막을 수 있으면 중계진들도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막는다고 하더라도 100%는 사실 현장에서 하게 되면 쉽지가 않아서 네. 그런 거 최대한 준비를 하긴 하지만 중계진들도 사실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레지나즈는 귀대기를 열고 나는 원래 이래. 뒤질라고 이 새끼가 진짜. 그래놓고 또 지고 나서 또 입은 존내 털어요 개새끼. 입이라도 잘 털어야 돼. 아우 짜증이 뭐 이렇게 요, 나 요게 죄송한 요게 자꾸 나오는데 갔나? 갔나 진짜 갔나 아유 진정한 갔나가 걔 집에 갔나? 아직 안 갔어. 아니 안 갔나? 들 갔네. 들 갔나네 들 갔나. 아 아무튼 막 예전에도 어디 울컥 올라와서 귀때기 열어놓은 거 봐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러고도 진 것도 사실은 안 쪽팔리나? 그러고도 말은 제일 많아. 또 끝나고 나서 말은 제일 많아. 아 근데 그냥 이해해주세요. 그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정말 그 보통 한 세네 번 대회 했을 때 열릴만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다 터지는데. 그러니까 일단 많은 관심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라이엇의 어떤 노하우의 부족이 두 번째고 상금이 큰 만큼 변수는 사실은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고 선수들은 그 작은 변수나 이런 거에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당연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금을 이렇게 크게 놓고 자 페어플레이 안 하면 니네 안 돼 다 오픈해 놓고 자 보면 안 돼 보여하지만 이런 거 사실은 좀 말이 안 됐던 거고 네. 이 부분은 이제 목요일 오전에 9시에 뭐 이거 다시 월드엘리트하고 EU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걸 개선을 해놓고 할지를 이제 두고 보면 되고 그런 것들 아마 비공개로 하잖아요. 무대 없이 관중 없이 아니, 무대는 있고 관중 없이 결승 현장에서 그러니까 무대는 있고 결승 현장에서 결승 현장 아니야? 비공개 스테이지에서 한다고 했어? 그게 결승 현장에서 비공개를 한다 결승 현장 백스테이지에서 백스테이지에서 한다는데? 아, 결승하는데 결승 현장은 아니잖아 결승 현장 한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한다는 거잖아 컴퓨터 갖다 놓고 그 얘기 아니야? 백스테이지가 꼭 그 뒤는 아니고요 어쨌든 뭐 그 관중 없고 그래? 그거 없이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신경을 썼는데 이게 한마디로 모양만 너무 신경 써. 옷을 예를 들어 옷을 딱 만들 때 너무 멋있게 디자인 너무 멋있어 근데 입었는데 막 너무 불편한 정작 그러니까 핵심을 모양, 놓친 거고 모양만 너무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뭐 정말 게임처럼 이렇게 디자인하고 무대 디자인이 이렇게 딱 나와서 괜찮다 그리고 세팅하는 시간 줄이기 위해서 돌리고 뭐 이런 가지 다 좋았는데 정작 보이고 들리고 이거에 대해서 소홀했었던 점은 아마 라이엇도 많은 걸 느꼈을 거고 다음번에는 더 완벽한 대회가 사실 시행착오 없이 발전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되게 지금 지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 일이 아니니까 되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시즌2가 이것 때문에 더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별의별 에피소드와 시행착오를 이번에 다 겪었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시즌3에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막 많이 비난도 받고 이야기도 나오겠지만은 지나고 나면 그냥 다 그치. 추억이고 그때 얘기 웃으면서 할 수 있고 그치
근데 난 진짜 이거 보면서 내가 만약에 거기 현장에 있어도 운영자였으면 대리 안 나온 게 당연해요. 대리 오프에서 뭔 대리야 이씨. 레지널 대신에 오지현 들어가. 모른다니까.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지현 들어가서 몰라. 어 근데 딱 이겼는데 카메라 보고 민이라고 해? 이러면 걸려. 어? 강민? 난? 나도 민이라고 해. 대리 안 나온 게 다행이다. 아무도 모른다니까. 어 이거 막 다음에 개콘 이런 데 나오는 거 아니야? 레지날드 패러디. 아... 그래서 제일 열받는 거는 보상이죠. 왜? IP 보상 24시간 받으면 되죠. 북미만 못 받... 아니요 한국도 떴는데 한국도 일요일날 결승전 끝나고 나서 24시간 동안. 아 그걸 죽어? 죽이로 했어? 그러니까 24시간 IP 2배 네트워크 그거 문제로. 그러니까 그날은 무조건 24시간 동안 PC방에 가서 부스터에 쓰고 2배 받기 그 보상을 받아. 그러니까 230%가 그걸 못하잖아. 230%를 받는 거야. 한 번 게임을 할 때마다 24시간 풀로 돌려야지 그거는. 꼭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치, 우리는 그쵸? 지금 우리는 치명타룬 때문에 IP가 좀 부족해. 치명적이라서. 치명타룬. 치명타룬은 너무 비싸. 우리는 그걸 다 사서. 진짜 룬계의 함정 카드예요. 좋은 거야라는 희망을, 뭔가 있을 거야라는 뭔가 변수를 주는 같은 느낌이 드는 룬이거든. 이런 거 대처하면 참 잘해 대처를.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도대체 현장 랜이 나갔는데. 트위치가 왜 맛이 갔을까? 어, 온3D가 뭐 왜 맛이 갔을까? 그러니까 막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그게 뭐 확실히 된 건지 루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빈치가 글을 썼더만. 네, 그러니까 근데 챔스 자체가 미국의 인터넷에 대여폭의 5%를 썼다 뭐 전 미국에 뭐 이런 말들도 있고. 에이, 근데 되게 웃긴 게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다빈치가 올린 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진짜 웃긴 나비 효과가 됐는데 이게 방송이 잠깐 그게 송출이 잠깐 끊기면서 정지화면이 뜨니까는 보고 있던 40만의 시청자가 어? F5 그게 디도스가 됐대요. 전체가 다 F5를 누르는 게 올리고 그게 다른 플랫폼으로 퍼지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스트리머 자체가 맛이 간. 이것도 되게 그 다빈치가 얘기한 건데 설득력이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요. 제 대박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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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디 쳤는데 어. 터져. 그렇죠. 렉 때문에 안 올려져. 올리길 눌렀는데. 네. 약간 맞아. 반만해도 20만인데. 그렇죠. 40만 중에 반만. 동시에 F4로 돌리면 디도스가 되지. 네. 그러니까 갑자기 현장의 네트워크 나가서 꺼졌어. 그러면서 이것도 꺼졌어. 트위치로 나가는 챔스 결승이 꺼졌어. 트위치를 보고 있던 40만들이 어? 뭐지? F5 다다닥 하면서 나머지 트위치 방송들 다 꺼져. 그쵸. 걔네도 F5. 그러면서 어? 뭐야? 또 F5. 걔네가 어? 온스리드로 맛이 넘어갔어. F5. 그렇지. 어기어기네 일종의. 어. 진짜. 지구인들아 내게 힘을 줘. 네, 이거는 좀 설득력이 있는 간만에 좀 안다 소리 같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보면서 아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 어 아니 컨벤션 센터가 끊겼는데 그거랑 진짜 트위치랑 뭔 상관이야. 네. 트위치가 끊길 이유는 없잖아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F5기옥이래. F5기옥 F1기옥 아닌 게 다행이네. F5 그리고 또 롤드컵 이슈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 이제 저희가 목요일에 저희도 이렇게 세 명은 미국을 가요. 왜 가죠 저희가? 결승을 보러. 결승을 보고. 근데 LA잖아요. 제가 이모가 LA 사시거든요. LA라고. LA 사시거든요.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UC 컨벤션 센터가 거기서 이제 컨트롤 받아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그 지역이 원래 좀 센데래요. 뭐가 센데? 따로
돌아다니거나 이러면은 아,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뭐 동양인 꼭 이런 건 아니고 갱들이 좀 많다? 네, 거기가 진짜 네, 그런 게 위험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가면 아는 형한테 연락해. 거기 내 안에 있어. 미네미 형. 미네미 형이라고 있습니까? 눈치챘다. 티켓 받아줄게. 미네미 형. 있으니까. 그래 LA 가면은 그래도 뭐 원래 지역 여행을 가면은 뭐 특산품도 우리 천안 가서도 호두과자 이렇게 먹고 하는 것처럼 갈비 병천순대 어. 갈비 먹어야 LA 갈비 먹어줘야 돼. LA 갈비 LA는 갈비지. LA 특산품은 갈비를 먹어야 돼. LA는 정말 왜 LA는 LA라고 해야 돼? LA라고 안 하고 원래 LA라고 하더라고요. L 발음 자체는 상관없는 LA. LA가 맞네. LA라 해도 되겠네. 그럼 상관없지. LA라고 해야 돼. 야 어떻게 그렇게 못하는 게 맞아. 잘하잖아요. 천안에서 보셨잖아요. 어. 애들하고 통 얘기하는 거. 누구랑? 다나랑? 다나도 그렇고. 어. 또 이상한 소리 하던데. I'm top 막. 뭐 드라이버 어딨어요? 그런데 I'm top. You know 당군? 아 제프랑. 제프랑 얘기하고. 제프랑도 친해지고. 어. 다나랑도 얘기하고. 어. 다나 앨범 왔네요 뭐야. 다나하고 얘기했지 내가. 그러니까 천상지 요새 뭐한데? 솔로 냈어요 스테파니. 진짜? 네. 스테파니가? 네. 야, 제 SM 참 의리 있다. SM에서 낸 거야? 의리 있어, 걔네. 이번 앨범 접고 이사할 수도 있어요. 의리 있어. 아무 들었어, 이거. 그래서 일단 남은 경기 좀 예측해보면은 W 2대 EU. W가 이겨야 돼. 아, 근데 EU 진짜 너무 아우 답답해서 진짜. 나는 개인적으로 누가 이길지는 실력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월드엘트가 이겼으면 좋겠어. 팀 W가. 왜요? 이유 너무 재미없게 하니까. 바람은 나도 그냥 월드엔타 이겨버려서 아시아 그냥 결승에서 붙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내 그냥 개인적으로 이유 경기를 보면서 와 쟤네 진짜 이렇게까지 하니? 막 이런 어... 그러니까 애들을 이길 때 어떻게 하냐면 격투기를 하는데 막 패! 오 쓰러지기 못 치는데 딱 빠져 일어나.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 정도까지 그 완전히 그냥 철권으로 비유를 하면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원투를 맞췄어요. 그때부터 백대시 60초 동안 그리고 또 원투 백대시 라운드 파이팅. 아, 근데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건 저는 이유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구조와 그렇지. 멘탈과 이런 거에 익숙한 게 이유이기 때문에 좀 이유가 유리하지 근데 확실한 거는 롤드컵을 하면서 재밌어진 게 진짜 그 북미 애들의 자존심과 유럽 애들의 자존심 자체가 지금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들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 일단 북미는 이제 다 끝났고 유럽도 SK게이밍도 뭐 그렇게 되고 그 팀 EU랑 팀 W랑 EU랑 할 때도 만만치 않았잖아. 사실 튕기지 않았으면 2대0이었고 네. 원래 맞아요. 튕기지 않았으면 2대0으로 EU는 그냥 탈락이란 말이야. 탈락이었는데 EU는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회생을 한 건데 그러면서도 EU도 느껴져 우리가 최고가 아니구나. 그 좀 무엇보다도 M5랑 IG 게임 보면서 저는 좀 충격 먹었어요. 그래도 M5만큼은 걔네 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거든. 좀 환상이 좀 있었거든. 근데 지금 IG랑 M5랑 붙으면 누가 이길지 예상해보라면 난 모르겠어 이제는. 그럼요. 그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좀 유럽에 좀 거품은 있었던 것 같아. M5가 만약에 TPA가 M5를 잡으면 난리 나는 거지. 이번 TPA를 M5라요? 네 4강. 오 걱정되는 건 9시부터 8강 3판 2선 그 다음에 4강 뭐 연속 이런 식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비행기가 3시에요. 위대 EU 중계 끝내고 갈 수 있을까요? 다 못 끝내지. 위대 EU. 그럼 한 경기인데 뭐. 아침 9시 하는 건데. 아니 3판 2선이잖아요. 그거 하지잖아 한판. 완전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요. 내 생각에 대박이네. 거기에 맞는 것 같기도 해. 한 판당 한 시간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걔네는. 대박이네. 애니비아 카서스 필벤 나오겠다. 애니비아 카서스 필벤 나오고. 가야지. 성장형 챔프들 다 필벤 나오겠네. 아마 룬은 다 성장룬을 박을 거야. 어. 그리고 게임 한 40분 됐음 이제 룬 검사해가지고 EU한테는 성장룬 쓰지 마. 40분 됐음 영업의 지팡이 지금 가면 효율이 좋겠네요. 적당히 뭐 여신의 눈물 가고. 소름이 적당한데 지금 이 타이밍에 어, 매자이가 어, 55분의 매자이. 미사일만 라이즈를 픽을 했는데.
빙하의 장막부터 올리고 연우를 마지막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봄이 됐어. 이제 바다를 피워야지. 시작하는데 1픽 이블린맨, 1픽 나서스맨, 사이온맨. 대박이네요. 아무튼 이유는 이번 원래 그런 스타일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월드엘리트랑 하는 거에서 좀 팬들이 많이 좀 떨어져 나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특히나 한국 팬들은 좀 더 공격적인 스타일을 좋아하고 낮은 소드 같은 스타일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안전한 플레이를, 그러니까 바로를 잡고 빼, 바로 잡고 밀어붙이면 끝나는데 거기 또 빼,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한 이유는 그런 패턴을 계속하는 한 성적은 나올지 몰라도 팬들은 점점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성적도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는 게, 옛날부터 막 장기전을 좋아하는 선수들은 스타 때부터 결국은 이게 하향세를 겪더라고요. 그 스타일 자체 대표적인 매너리즘에 대표적인 누구? 장기전을 좋아하는? 빠지더라고요. 아 이거 안돼 왜? 영혼을 해서 안되는 게 영혼을 빠져냈어. 다 반대네요. 다 반대네요. 왜 그래? 누구 안돼 누구? 오늘은 이니셜 앞에 이니셜만 지금 해설하고 있어. 그럼 K? 둘 다 해설하고 있어. 나 그 생각했는데 둘 다 K잖아. Why? 아니죠. KM과 KJ. 네. K M 하면 또 둘 다 되네. K J. 그러고 보니까 지금 해설자들 중에는 경기 시간 자체,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 데이트는 기다리는 시간도 데이트의 일부분이라고. 네. 게임을 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시간도 게임의 일부분이거든. 피.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치면은 정말로 장기전을 좋아했었던 선수들이 다 지금 해설하고 있어. 해설하면 장기전을 해라. 그 마우스 깎으신 다음 시즌 프로겐 해설자 데뷔. 넘버 한국어까지 사해. 누군지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알아요. 뭘 다 아는데. 그 지금 현직에 있으시니까 뭘 다 알아요. 민감의 염소가 있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결국 이거 우승자 예상을 한번 해보면, 결국 M5는 아직까지도 가장한 우승은 뭐 일 수밖에 없는 거고, TPA는 그래도 M5를 이기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그냥 희망이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좀 생겨. 그러니까 몰라 이제는.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진짜 몰라. M5 크로스도 아직 못하고. 프로스트랑 누구랑 하지? 이번에 이긴 사람 팀하고. 몰라요, 나 모른다. 그러니까 진짜 만만치 않다. 이제 몰라. 아 그러니까 진짜 사감 몰라. 이거는 운도 있어야 돼요, 진짜. 실력만으로는 안 돼. 절대 그러니까 안 돼. 이게 유럽 대표 선발전, 북미 대표 선발전 하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북미 대표 선발전 자체도 수준이 낮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붙으면 재밌다라는 게 있었는데 좀 수준이 좀 낮더라,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고. 유럽 대표 선발전은 굉장히 재밌었거든. 잘하고 실력도 어느. SK 게이밍도 오셀로의 오리아나는 정말 잘했다. 근데 나머지는 사실 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였고. 강민, 김정민, 박태민, 트리니티, 민스. 삼민일체 쩐다. 삼민일체. 마우스 깎는 노인. 그래서 일단은 유럽은 일단 그 한국하고 붙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유럽에 IG랑 붙으면서 IG는 한국팀하고 많은 게임을 해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M5의 지금 현재 위치를,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현재 위치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었는데, M5가 넘지 못할 넘사벽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팽팽했어요. 라인전에서는 이기고 들어가, 1경기 같은 라인전에서는 이기고 들어가다가 이블린에게 하나 둘씩 휘말리면서 이제 갔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라인전에서는 다 이기면서 들어갔던 IG를 보세요. M5가 넘사벽에 어떤 절대 이길 수 없는 포스를 뿜어내는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TPA와 M5도 그래도 M5, 만약에 포를 뭐 투표를 한다면 M5가 10만원 어디 걸래요? 아 난 안 걸려고. 20만원 사실 심정적으로는 TPA 걸고 싶은데. 아니요. 그리고 M5,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치명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 8강에서 싱글 토너먼트잖아요. 근데 싱글 토너먼트에서 그 하나의 포지션이 같은 챔피언을 연속해서 고르는 거는 치명적인 거라고 봐요. 왜냐면 자기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보거든. 근데 M5가
정글을 두 번 다 리신을 했잖아. 난 그거는 좀 치명적이었다고 봐. 왜?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안정적으로 한 건데 나쁘게 말하면 어? 자신감. 근데 좋게 말할 게 뭐가 있냐면 나를 리신해도 어차피 돼. 나는 쩌니까. 날이 쪄. 날이 쪄니까. 이쿠하면 되니까. 이쿠. 그러니까 M5가 어쨌든 넘사벽은 아니다 라는 거 1경기 2경기 다 IG가 초반 중반 유리한 거에다가 뒤집어진 그리고 2경기 같은 경우는 PDD의 좀 돌직구가 좀 몇 번 있어 넘삼벽 넘을 수도 있는 3차원의 벽 이 정도로 그래서 TPA와 월드 아, 그 M5도 붙어봐야지 알겠다 TPA가 사실은 그게 배틀로얄에서 맛집이었던 배틀로얄 맛집이었는데 그게 원래 맛집이 사람 손님 많은 건 맛있고 싸기 때문에 손님 많이 몰리는 거야 근데 지금도 맛집은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아무나 맛을 볼 수가 없는 맛집이 돼버린 거지 고급 한 끼에 만 200만원짜리 뭐 이런 맛 원래 한 끼에 3천원짜리 맛집이었는데 배틀로얄에서 한 끼에 8,500만원짜리 한 끼에 너무 비싼 맛집이 돼버려서 거기를 맛집을 맛을 볼 수 있는 고객이 이제는 굉장히 극소수가 돼버렸다 이렇게 된 거고 M5까지 잡으면 진짜 육성급 호텔 맛집이 되는 거지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와 이거는 승부사슬도 예측하기 힘들고 진짜 어려워졌고 프로스트도 지금 뭐 EU랑 월드 엘리트도 누가 이길지 사실 예측하기 어렵고 그 승자와 프로스트의 상황도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 진짜 모르겠다 정말 운적인 요소가 좀 더 들어갈 거고 근데 프로스트는 솔직히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권능 모드로 되는데 권능 선수가 잘 못하고 불안불안하고 이거는 맞는데 난 샤이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 솔직히 샤이가 너무 잘하던데? 그러니까 막 샤이 가지고 사실 경기 들어가기 전에 온게임 내 중계진들이 막 이렇게 포장하고 막 그러는 거 보고 솔직히 아직 그 저런 포텐이 대회에서 안 터졌는데 저건 오버가 아닐까 싶었는데 잭스가 아닌데도 그리고 그걸 아예. 너무 자신있게 그 중요한 경기에서 고르는 걸 보니까 와 이거는 프로스트는 또 대박이다 제일 쇼킹한 건 샤이의 신지드였지 완전 쇼킹했지 이건 완전 최 신지드 얼마나 어색했어 신지드가 전진 라인 하면서 늑대 카정을 해요 대놓고 그냥 뻔히 보이는 루트로 가서 보이도록 가서 와 그거는 걔네들한테 좀 문화적 충격을 받았을 거야 그 상대도 그렇죠. 컬처 쇼크였을 거야 프로스트 그 신지드 만약 잡았으면 이런 깜나 새끼 죽 그래서 자 우승자로 한 번씩 한 명씩 얘기를 아 별 아무 의미 없는 거지만 누가 우승할 거야? 진짜 누구도 의미 두지 않아? 나중에 말할게 아직 생각 안 해봤어. 그냥 지금 말. 그래도 난 당연히 프로스트 난 프로스트. 클템이랑 인연도 있으니까. 그것도 무슨 인연? 무슨 인연인데? 클템이 저 좋다고. 같이 클템도 어디서 선수 중에 유일하게 저한테 먼저 와서 악수를 청한. 어디서? 결승전에서? 결승전 때. 근데 챔스 결승 때. 잘한다. 나도 권투했었어. 고등학교 때. 스파링 한번? 내가 지지. 갬프시로는 갓날 새끼는 못 이제 뭐 진짜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프로스트가 우승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다 뭐 한국에 있는 팬들은 물론 뭐 다른 팀들 응원하는 팬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프로스트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비록 뭐 권웅 때문에 말은 많지만 아직 권웅 우리 웅이 어떻게 근데 되게 보는 재미 있잖아요. 아 웅이 너무 귀여워. 되게 보는 그러니까 재미 있잖아. 처음에 첫 번째 경기 끝나고 메라의 손을 잡고 고마워. 왜 말은 안 들리지만 미안해 내가 좀 쌌지 막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아. 그 너무 귀여웠거든. 치우느라 힘들었지 막 이런 것 같아. 솔직한 모습도 좋았는데 거기서 또 자 권웅만 탓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데. 어쨌든 이기고 있잖아요. 불안불안한 건 맞는데 어쨌든 이겼고 그걸 통해서 얻는 게 있고 예전에는 어쨌든 개인 기량에서도 절정이었으니까 언젠간 잘하게 그 보는 재미가 있잖아. 이번엔 혹시 잘할까? 이번엔 좀 덜 살까? 뭐 이런 거 샤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기만 진짜 샤이가 연약한이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샤이 잘생겼잖아. 실물이 너무 헌칠했어. 샤이? 네. 샤이 잘생겼어. 샤이 키도 크고 거기다가 사이에 딱 있으니까 더 잘생겨 보이지. 나는 깜짝 놀랐는데 나는 맨 처음에 결승전에 사이를 봤는데 난 빠른 별인 줄 알았어. 오 빠른 별 키가 컸나? 저 옆에서 누가 오는 거야? 빠른 별 이렇게 걸어와. 사이가 인물이. 그러니까 저희끼리 뭔 얘기 했었냐면은 챔스 결승 때 아주가 그때 동복을 처음 공개를 했어요.
그 전까지 이제 하복을 입고 있다가 동복을 처음 입고 딱 왔는데 쿨템이 저쪽에 딱 있는데 느낌이 경비 아저씨 택시 그때 래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라인 허리에 라인도 이렇게 있고 이제 딱 대버리는데 쿨템은 그냥 밑자로 뚝 떨어져가지고 옷 자체도 래퍼들 거는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라인이 옷을 자체를 근데 쿨템 거 그냥 이렇게 약간 임, 이렇게 임민복? 깐나세요 그때부터 입춘 준비 잘하니까 잘 잘생겼어 야, 어쨌든 다들 프로스가 우승하기를 하죠 네. 진짜 실력 차이는 없는 것 같아 누가 올라오든 저는 얼침 전에 말했지만 한국 팀이 최대한 꿀맛을 봐야 한국 다른 팀들이 각성을 한다 아 이거 우승하면 제가 먹은 꿀을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 우승하면 인생 나도 먹었어 아우, 내가 건웅이랑 라인전에서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우리 그룹 프로스트 이길 수 있는데 외모로, 이런 식으로 외모로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래 동인이야 미안해 네가 나보다 키도 크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보다 키 크죠 우미가 모르죠 우미가 생각보다 작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좀 프로스가 이기는 게 기대가 되는 게 메라가 리액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래서 이거 합성돼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얼굴이 이렇게 메라가 사람이 되고 있어 다음 경기엔 메라가 강나새끼 그렇지 뭐야 메라 울겠다 또 어디서 사람을 월충하는 막 메라를 울어도 돼! 메라를 울어도 돼! 돈 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던지고 야 메라가 사실은 얼마나 우위를 어? 그 케어하기 위해서 꾹꾹 눌러자는데 웃어가면서 빵 터지면 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럴 수밖에 없죠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감독님 우리 원딜 좀 이러면서 그 얘기 있잖아요 덤립이 인터뷰에서 한국 가고 싶다 한국 팀 어떤 그런 문화나 이런 거에 자기도 적응을 해서 거기서 제대로 성적을 내고 싶다 그러니까 팬들은 당연히 현재 최강이면서도 아무래도 원딜이 좀 약하다는 팀이 프로스트였다면 더블리프트가 매드라이프와 했을 때는 어떨 거냐 모든 원딜들이 꿈꾸는 서포트 메라잖아 근데 절대 왜냐면 더블리프트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 한국 와서 해볼까 막 이런 얘기를 절대 못 버팁니다 외국 선수들은 한국 맞아. 시스템 자체를 절대 못 버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동미가 막 딱 개인 방송하고 막. 네,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여자친구 데리고. 그러니까 아예 해외 팀이 한국에 와서 아예 활동을 하는 것만 몰라도 한국 시스템에 어떤 해외 선수가 끼어드는 거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자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롤드컵 이 정도로 하고 많이 이제 목요일. 예. 쉬었다 할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네.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추천!